지하실이 되어 있는데요. 지하실이. 어우 시원하다. 기름 보일러가 되겠고. 어휴. 어휴, 귀신이 오겠다, 귀신. 귀신이 나오겠습니다, 귀신이. 부위, 부위. 이 초상집에. 장례 의식장으로 갈 쪽에 수기금을 무서워내는 봉투만 이렇게 많네. 부위, 부위. 근조.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재를 여기다 삶았습니다. 이렇게 여긴 2층이 되겠는데, 시라고 해가지고, 맨치가 이렇게 많으냐.
거기는 2층이 주방이 되겠습니다. 주방. 한약이 이렇게 먹다가 맨 한약을 이렇게 많이. 사진이 되는데 사진이 보이면 안 되겠어서 사진을 이렇게 뒤로. 아이고. 귀신이 못 들어간 너를 방치를 해놓은 거냐, 뭐냐. 집은 든든하게 잘 지은 가옥인데 아무래도 재개발 때문에 미리 자리를
옮겨 이주를 한 것 같습니다. 지하실에나 가갔다 왔나. 살던 분이 돌아가셔서 푸주를 받은 거, 상조원 받은 거 한 거 봉투였습니다. 다 이제 부의 근조 여기 사신 분이 돌아가셔서 돌아가지고 푸주금을 상조금을 받은 봉투를 내려가지고 갔네. 이건 영혼이 없으시겠는데 여기 내 돌아가신 분이 여기 사망진단 돌아가신 분이 여기 이 방에 머물고 계시겠어요. 이게. 생각을 해보는 게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까 머리 끝이 순해. 돌아가신 망자가 이 방에 아마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순간 머리끝이 습니다. 서 예고 없이 들어와서 이렇게 동영상에 담아서 죄송합니다. 망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결과 아마 여기 사시던 사장님께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제 상조금을 받으신 이 봉투가 이렇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자, 돌아가신 망자님께서 안녕히 계세요. 가겠습니다. 집안을 잘 둘러보고 갑니다.